전함들이 적색으로 물든 바다를 미끄러지듯 항해하고 있었다. 늘어선 바위는 신비스럽게 안개 위로 솟아오른 소나무로 둘러싸여 있었고, 전함 위의 선원들은 갑판위를 서성거리는 사무라이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교토 근방에 상륙할 것이고, 대장 히데요시는 만약에 신사가 있는 도시에 대한 공격 명령을 내릴 것이다. 교토에서 반란이 일어나 일본 열도를 통일하려는 노부나가 영주가 포로로 잡혔다. 일본의 섬들은 여전히 의례적인 결투로 분쟁을 해결하며 사소한 싸움을 일삼는 사무라이 장군들에 의하여 나누어져 있었다. 노부나가는 이 구태 의연한 사무라이들을 근대화시켜 일본을 하나로 통일하고자 했다. 주군인 노부나가와 마찬가지로 히데요시는 포르투갈 선원에게서 입수한 최신형 화기인 머스킷총을 사용하여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히데요시에게 협상이란 있을 수 없었다. 그는 단 한 번만 노부나가의 석방을 요구한 후 곧바로 도시를 침공할 계획이었다. 교토는 노부나가의 죽음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며 폐허가 되었다. 히데요시는 1590년까지 일본을 통일하겠다던 죽은 노부나가가 이루지 못한 업적을 달성하였다. 그의 업적은 위대했지만 중국과 조선을 점령해서 일본 대제국을 건설하겠다던 야망을 가진 히데요시를 만족시키지는 못했다. 몇 년 동안의 끊임없는 밀란과 분쟁으로 어수선한 일본을 히데요시와 동맹을 맺은 이에야스 군대가 19세기까지 쇼군으로 군림하면서 통치하고 있었다.